근데 이게 수능에 나오기가 좀 힘든 녀석이었거든. EBS가 연계된 지 꽤 오래됐죠. EBS가 연계되는 그 시점부터 사실 EBS 교재 안에는 1년에 한 5문제씩은 꼭 있었어. 꼭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건 사실 좀 수능에 나오기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일반 해법이 있고 일반 해법을 공부하는 과목이 대학교에 있다. 미분방정식이라는 과목에. 그래서 이걸 수능에 내긴 좀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 뭐요 정도 형태는 하자. 이런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2015년 수능 30번에 쾅 하고 나왔어요. 쾅. 쾅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보고서 애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교과과정 내에서의 풀이가 충분히 가능하게 설계해 놓은 문항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 한번 저지르기가 쉽지. 아, 한번 저지르기가 어렵지, 그죠? 한번 탕 저지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낼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F와 F'의 뭐 관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미분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좀 달라요. 지난주에는 F와 F였어요. 그 녀석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달라요. 달라. FF 이게 아니라 F랑 F'이랑 같아요. 뭐 이런 거. F랑 F의 원시함수랑 막 관계식이 있고 이런 거.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것만 뜻하지 않아요. F와 라지 F 뭐 이런 거. 자꾸 요거 소개해 줍니다. 이두 개가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식이라고 해도 똑같이 미분방정식이에요. 아, 이 녀석은 하나의 함수와 그 녀석이 도함수의 관계지, 그지? 아니면 F와 F2 프라임이 같아. 이런 것도 있어, 그지? 이해되나? 이런 것들이 은근 많이 있었어, 지금까지.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 치면 은근 있었거든? 근데 수능에 나오지 않다가 2015년에 나온 거예요. 2016년에 또 나왔고, 2016년 6평에 나왔고, 수능에서도 21번에서 아주 미미한 형태로 하나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아, 요거도 한마디 하고 가자. 자, 여기 썼다 지울 테니까 여기 안 쓰셔도 돼요. X에 fx가 있어요. 이 녀석이 뭐 1부터 x까지 ftdt 플러스 2x 이런 게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관계식 되게 많이 봤지? 수능에 모의고사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잖아, 그지? 이게 나오면 뭐 무슨 식이냐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죠? 웬만하면 여기서 뭐 답을 어떻게 찾아요? x에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이 되니까 f의 1은 얼마다? 2다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분 미분해요. 양분 미분하면 미분해가지고 x에 미분해가지고 fx 남고 x에 f 프라임 x 생기고 오른쪽에 fx 되고 플러스 2x 생기니까 야 이거 지워진다. 좋다야 지워진다. 그다음에 x분의 1 넘겨가지고 그죠? x분의 1 넘겨가지고 도함수를 찾았어. 적분 가능하면 원함수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그지? 딱 대입하고 미분한다. 대입하고 미분한다는 이 그냥 아주 단순한 스킬. 그냥 대입하고 미분. 왜 얘를 대입하고 왜 미분했니? 묻지 않아도 원래 그런 거야. 이걸 왜잘 내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도함수가 피적분 함수다라는 것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너무 루틴화돼 있었다고, 그지?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이렇게 되면요 난이도가 급상승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디가 바뀌어? 마이너스가 바뀌고, 요거 뭐 마이너스 하나 생기겠지만, 마이너스가 생겨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그냥 콱 막힌다. 그죠? 근데 그동안 어땠다? 미분하면 해결이 잘 되게 준 거지, 그냥. 미분하면 해결이 다잘 되게 준 거야. 그게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미분해도 잘안 되고, 더 내려가는지,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미분하고 끝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라고 본다? X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F와 관련된 어떤 함수잖아요. 미분하거나 적분한 식은 아니죠. 그 녀석과 그 녀석의 원시 함수가 같은 거야 지금. 뭐 뒤에 꼬랑지가 있긴 있지만 F랑 그 녀석의 원시 함수가 등식으로 연결된 상태 이런 걸 전부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미분 방정식이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자, 이런 놈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적인 관점을 좀 잡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녀석은요. 보통 함수의 결정 조건이래요. 뭔 말이냐? 결정 조건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무슨 함수인지 알수 있을 때도 있고 알수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 모든 미분방정식을 풀수 있는 건 아닌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는 뭔가 있다. 결정이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결정이 돼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나요? 극히 일부만 찾아놨고요. 대학교 가도 극히 일부만 배우는 거야. 잘 못 푸니까 이제 컴퓨터로 막 하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함수를 결정하는 논리가 된다. 함수가 결정되는 논리가 아닌 것도 있나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 함수가 결정되는 논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공부한 건 F와 F의 관계식이지? 그건 함수의 결정 논리가 아니야. 왜? 비교 한번 해볼게. F에 X 플러스 1이 FX 플러스 1이라자. 이걸 가지고서 이게 무슨 함수야? 라고 물으면 오늘 시험 친 거 있죠? 두 번째 문제. 그게 1차 함수가 되는 게 참 묘한 현상인데 이런 걸 가지고서 함수를 함부로 논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없냐 하면 본질적으로 따져줄게. 야, 내가 F0이 있어. 그 다음 F1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함수를 결정하려면 이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같은 걸 결정하려면 이걸로는 택도 없어요. 야, 나 0에서 함수값이 있다? 그럼 그 다음 너 어디 하니? 1에서 함수값을 알려주는 거지. 그지? 맞나요? 그럼 이 사이에 무수히만 이 실수들은 어떻게 할 건데? 0에서의 함수값 가지고서 그 다음 함수값을 알 수 있으면 그 다음이란 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실수니까. 근데 0에서부터 함수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함수가 결정이 될 텐데 너무 멀리 있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여기에 바로 옆에 이 녀석들이 추가로 주어져야만 0에서 1까지의 어떤 식이 있어야만 그 다음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들어가건 다항함수가 들어가건 로그가 들어가건 뭔가가 들어가야 함수가 결정되는 스타일이 된다고요. 0에서 1 사이에는 엄청나게 광활한 공간이야. 거기 실수 무한 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그럼 2015년에 수능 30번도 이해가 조금 더 잘 된다? 뭔 얘기냐면 제일 쉬운 거 하나 줄게. F'X가 FX예요. 이게 왜 결정도권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미세하지만 원론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자, 이거 딱 보면 무슨 함수 생각나요? 이 x승 생각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상수함수로 0도 있어요. 마이너스 붙어는 이 x승도 있고 이 x승 앞에 실수 어떤 걸 곱해도 다 되거든. 근데 그런 것 중에 뭐냐 저거 다 찾아봐 이러면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게 왜 결정 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해보면 이렇다. 어떤 지점에서 함수값이 양수라고 한번 해봐. 요 함수값 알파에서 함수값이 정해졌다고 해봐. 그러면 함수값이 양수로 존재하잖아요. F알파. 이게 그냥 일단 현재 상태로 1이라 하자. 1. 그럼 그 다음에 뭘 알려줘요? F알파는 1이다. 그런데 그때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다? 1이다. 미분계수는 변화의 규칙을 함축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기울기 1 상태의 접선 방향으로 함수값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알파의 바로 오른쪽이란 없어요. 실수라.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슬슬슬슬 기울기 1만큼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F의 알파보다 조금 큰 그 지점에서는 F알파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그죠? 기울기 1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조금 위에 찍어. 바로 옆이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방향을 알려주잖아. 그지? 인접한 실수들의 변화의 규칙을 담고 있는 식이라고. 그럼 여기서 또 시작해. 함수값이 또 증가했죠. 함수값이 증가했으니까 거기서 또 기울기가 좀 커진 거라고. 그죠? 기울기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큰 방향으로 또 움직여. 이러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인접한 실수들의 변화의 규칙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해주는 관계식이라고. 그러니까 함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차이 알겠습니까? 차이 알겠어요? 도함수 때문이야. 도함수가 원함수의 변화를 담고 있는 함수거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등식이 형성되면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함수는 결정된 것. 이제 허투루 보니까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야야 이런 거 나오잖아? 이 안에 함수 들어있어. 무슨 함수인지 정해진 채로 들어있다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냐 모르게 되냐는 별개로 함수가 이미 정해진 거. 지웠네요. 방금 여기 써놨던 거. 맨날 나오는 거. 그냥 그 미분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이제. 아, 이거 묵직한 게 나왔다.
함수에 대해서 엄청난 조건이 주어진 거다. 이걸 통해서 함수가 결정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좀 달라. 얘는 0에서 1 사이 구간식을 좀 알아야 돼. 그래야 구할 수 있는 거, 함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이걸 아주 컴퓨터가 하는 일이란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막 이 규칙에 따라서 막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함수값들을 다 이렇게 이어주면 멋진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멋진 지수함수 그래프 쫙 익스포넨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도의 기본 전제.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좀 실질적인 거. 우리한테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실질적인 관점을 알려드릴게. 함수의 결정 조건인데 우리가 가끔은 풀 수 있는 형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뭐 고상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딱 수능의 목적에 맞게. EBS에 올해도 들어있고 작년에도 들어있었고 한 5년간 계속 들어있었던 녀석인데 가끔 보면 아, 이 풀이가 약간 어색하고 좀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근데 수능에 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돼요. 풀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한 가지 형태로 정리할게요. 자, 이건 왜 출제해도 크게 반박하기 어렵냐 하면 이 적분은 교과과정 적분이에요. 치환 적분이에요. 치환 적분. 이렇게 생긴 것은 풀도록 하자. 아는 식, 뭐 적분할 수 있는 식. 이렇게 생긴 잘 정리했더니 이렇게 귀결되는 것은 풀도록 하자. 이게 선생님이 제시하는 원칙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 알파 자연수 정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게 음수여도 돼요. 심지어 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 자, 요 함수 적분하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왼쪽 함수 적분하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분할 때 안에 있는 AFX 플러스 B라는 걸 T로 치환하고 하면 되거든. 근데 굳이 치환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의 형태죠. 이거 왜 바깥에 예의 도함수인 F'이 있으니까. 정리정돈했을 때 이렇게 귀결되는 것은 적분하도록 한다. 적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자. 아시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 가장 쉬운 예. 가장 쉬운 예. 이런 거. F'X, FX의 곱하기가 뭐가 된다? 이게 뭐 2X승. 4X 세제곱 할까요? 이런 거. 이런 게 나타났어. 그러면 아, F'과 F의 관계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양변을 적분할 수 있다 없다? 적분할 수 있죠. 그래서 FX의 제곱, 2분의 1의 FX의 제곱을 만들 수 있지?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 작년 수능 21번 이거 나왔잖아요. FX, 라지 FX. 안 내던 거라고. 안 내던 거라고. 이제 냈잖아요. 물론 이 라지 F는 F가 아닌 F의 절대값이 원시함수이긴 했어. 그럼 구간 잘 판단해서 마이너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만 판단하고 나면 얘와 얘의 관계가 뭐예요? 얘와 얘의 관계가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지? 적분할 수 있다는 거 실제 이거 적분해서 풀었어야 된다 거지? 이해돼요? 이런 것들. 아, 이거 봐요. 전 이건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낱개로 기억하는 것보다 아, 이렇게 귀결되는 것은 적분을 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야. 다른 예 들어 드릴게. 요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F'X, FX랑 같아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보이지만 돼요. FX가 0인 거 따로 검토하고 넘겨요. 넘기면 FX분 F'X지. 그럼 알파가 얼마라는 뜻이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지, 그지? 이 형태잖아, 이 형태. 그럼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어때요? F'X가 내 루트의 4 2FX 4-2fx 이런 형태 아니에요. 이런 형태 아니야. 이런 형태 맞죠. fx가 2인 거 별도로 검토하고 분모로 넘겼더니 아, 요거 a의 마이너스 2가 a의 fx 플러스 b 꼴이고 알파가 얼마인 상태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다. 그지? 이게 수능 2015년 수능 30번이라 우리 교재 24번. 이런 녀석을 넘겨서 푼 애들도 꽤 많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맞은 애들이 다수였어요. 선생님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모든 학생을 다 파악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아, 이렇게 적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임무야. 임무. 왜? 나왔잖아요. 기출에. 아까 그랬죠. 한번 저지르기 어렵지. 한번 저지르고 나면 별 반응이 없었죠. 항의가 나올 만한 거야 원래. 왜 미분법 정식을 냈지 수능에. 항의가 나올 만한 건데 구간의 적절한 범위의 수식을 제시해주고
미운 방정식을 안 풀어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게다가 직접 풀어도 치환 적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